디거, 네가 애니한테 정보를 준 거지? 그렇습니다. 예술적 활동이란 건 참으로 놀랍더군요. 노래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간적 소양이 증진된 기분이 듭니다. 관련해서 아는 정보가 있다고 들었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손님이니 우대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보는 애니아의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고물평원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장소를 떠돌았습니다. 여정 중 약 149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자이온에서 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음성 데이터와 일치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가수가 다를 수 있잖아. 아닙니다. 데이터 유사성이 매우 높아 동일 인물의 발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입수했습니다. 현재 매몰된 페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애니아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상입니다. 적어도 앞뒤는 맞는 것 같은데. 고마워, 디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또 들러주십시오. 이봐, 여기 이러고 있으면 위험해. 언제 네이티브가 들이닥칠지. 뭐야? 저게 뭐길래? 왜? 이봐, 내 말 안 들려? 수, 조사가 끝났어. 아마 애냐도 이 정도면 납득할 것 같은데. 어, 정말인가? 빨리 애냐한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수, 아주 대단한 모험을 벌였지? 이봐. 아, 그래. 내가 뭐 변명할 순 없으니. 저지른 일은 저지른 일이고. 황무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냈던 거야? 그렇다. 애냐의 다리를 좀 보강했지.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 됐네. 감사를 표한다, 천사.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었을 테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분님? 뭐, 결과적으로 디거 덕에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어.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사실로 봐도 될 정도야. 또 네 노래의 제목도 알아냈지. 듣고 있어요. 넌 어떤 예술가 집단에 소속된 예술가였어. 기계 부인이라는 작품에 출연했지. 거기서 부른 노래가 지금 네 노래랑 일치해.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해둘게. 제목은 운명을 넘어서. 운명을 넘어서? 그런가요? 더 자세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주자면.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 정말 괜찮겠어? 몇 가지 더 있어. 운명을 넘어서. 과거의 제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잃어버린 과거를 넘어서고 지금 삶을 받아들이라고. 괜한 집착으로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한 것 같네요. 지금은 절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고 해야겠지. 이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은인이세요. 그래, 이 데이터를 받아. 네 운명을 넘어서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분님. 그리고 가능하면 그 노래 지금 한번 들려줄 수 있어? 어머, 그거 좋네요.
이번에도 시험을 치러야 하나? 그렇다. 누구든 예외는 없지. 그럼 시간 끌지 말자. 듣던 대로로군, 외지인. 여긴 저번보다 더욱 깊고 어둡다. 부디 조심하도록. 알테슬 레보아 때와 똑같아. 드론도 마찬가지네요. 릴리, 아담은 자리를 비운 거야? 테트라포드가 또 말썽인가 봐요. 그래, 아담이 올 때까지 잘 부탁해, 릴리. 이번에도 하이퍼셀은 무사해. 그리고 레거시도 찾았어. 일부러 보라는 듯이. 이젠 이쪽이 더 궁금해지는군. 어서 확인해보죠. 2차 다이브 이후 78일차, 8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인류의 역사에 관한 중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마더 스피어가 촉발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전 기록에 남겼듯이 인류는 패배했다. 그리고 지상은 안드로 에이도스의 무대가 되었다. 안드로 에이도스들은 자신들을 신인류라 선언하였다. 신인류는 마더스피어를 구심점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며 인류를 진화시켰다. 그리고 진짜 인류, 살아남은 구인류들은 지하시설로 대피했다. 몇몇은 라파엘 마크스를 중심으로 여기 지하연구시설에서 반격의 기회를 기다렸다. 이때 구인류는 안드로이드와 대적할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진화시킨다. 유전공학과 극단적 형질 변형의 결과물. 모든 것을 잃고 강력한 힘과 전투 본능만 남겨진 생명체. 그것이 바로 네이티브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괴물, 그 네이티브인 것이다.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죽여온 건 전부 인간이었다는 거야?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하지만 이 생산시설은 분명 네이티브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만약 네이티브가 인간이었다면 인간과 대적해 싸우는 우리는 설마... 안드로 에이도스라는 건가요? 마더스피어가 창조해낸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인간이라고요! 기계와 생체 조직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육체를 지니, 그에 반해 생체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네이티브는 불완전해요. 다양한 지구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못 버틴다고요.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왜 마더 스피어는 그 사실을 숨긴 걸까? 정리가 필요해. 맞아요. 우리끼리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르클린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왔구만. 고생들 하였네. 이브, 난 하이퍼셀을 처리하고 올게. 오르칼. 표정을 보아하니 내게 묻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 네보아의 라이브러리를 찾아낸 건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래, 긴 이야기가 될 게야. 우리는 분명 인간이지만 그리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네. 마더 스피어를 창조한 니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 이제는 구인류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말일세. 그들은 마더 스피어를 통해 우리들 안드로에이도스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들과 공생했었지. 역시 우리는 안드로이드, 만들어진 존재였던 건가? 어째서 마더 스피어는 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느 순간 마더 스피어는 판단한 게야. 인류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그리고 구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 걸세. 그럴 수가. 멸망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유적 레보아로 피신할 수 있었지. 그곳은 원래 인류를 유전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시설이었어. 구인류의 수명은 극히 짧았으니. 그 시설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 네이티브라네. 내 것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야.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와 싸우고 있었던 게지. 자, 내 퍼스널 링크가 제법 넓은 곳까지 퍼졌다네. 다음 알파 네이티브는 지상에 있지 않아. 어떻게 할 텐가, 자네들은? 그래도 네이티브가 공존할 수 없는 적이란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마스터 코어를 통해 네스트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알파 네이티브의 좌표를 알려줘. 그러시게. 다녀오면 그 뒷이야기를 들려줌세. 아니면 엘더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정말 갈 거야? 응. 그곳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그래. 다음 목적지는 궤도 엘리베이터야. 궤도 엘리베이터 끝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생체 반응이 있어. 궤도 엘리베이터의 끝? 그럼 우주로요? 그래, 우주. 4호 궤도 엘리베이터는 최근까지도 가동되던 곳이야. 오래전부터 네이티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아.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입 계획을 세워야겠어. 떠나기 전에 이브와 릴리도 철저히 준비해둬. 릴리, 아담 못 봤어? 어? 조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곧 오겠죠 뭐. 기다리는 동안 메인 바디 프레임 점검이나 할까요? 이브, 이제 전투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네요. 바디셀의 출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분배할 수 있겠어요. 부담이 되겠지만 소켓을 증설해서 엑소스파인을 추가 장착한다든가.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 작업해줘, 릴리. 네, 잠시만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여기만 분리하면... 자, 다 됐어요. 고마워, 릴리. 벌써 떠날 준비가 된 거야? 응, 방금 끝냈어. 릴리, 넌? 콜로니 근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좀 머릿속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차피 우주로 가는 건 이브잖아. 우린 테트라포드에 남아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시야가 공유되니까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긴 하지. 어쨌든 출발하도록 하자. 이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 자이온에서 매듭 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브, 아담, 잠깐요. 응?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떠나기 전에 잠깐 들르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딘데? 에이도스 나인으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야 어렵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곳에 제가 숨어 지내던 공방이 있어요. 꼭 가져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 릴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고마워요. 이런, 공중 2506 네이티브들이 깔려있어. 이대로 접근하는 건 어렵겠는걸? 우회해서 가면 안 되나요? 다른 루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내려서 해결할게. 다 처리하면 합류하자. 이렇게 머나먼 길인지는 저도 몰랐네요. 릴리, 넌 왜 이런 곳에서 숨어 지낸 거야? 전에는 네이티브들이 거의 오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과거의 녀석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진화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수중에 사는 네이티브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어. 자, 슬슬 다시 길을 가자고. 우와, 여긴... 식물들로 가득해. 그리고 작은 새들도. 릴리의 아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 가든이에요. 구경해보세요. 그럼 저는 잠깐 비밀 작업실에 다녀올게요. 이런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야.
여러분이 최고의 해커이자 가장 소중했던 동료예요. 바디셀 손상으로 1년 전에 잠들어버렸죠. 릴리, 출근 혼자 줘서 미안해. 이베리스, 자주 찾아올게. 여긴 이베리스의 기억과 함께 딥 알고리즘 해킹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가자. 이베리스, 안녕. 아픔 없이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건 릴리도 마찬가지고. 맞아. 슬슬 출발할까? 라는 거지? 아담? 내 말 듣고 있어? 미안. 자이온에서 메시지가 와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무래도 자이온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난 혼자라도 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이브, 넌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난 혼자여도 할 수 있어. 잠깐!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 어때요? 완벽하죠? 릴리,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섬세한 조작, 폭넓은 시야,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캐너,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걸 어떻게... 레일건으로 개조하면서 다 파악해뒀죠. 시운전도 충분히 했고.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는 비교가 안 되지. 이브도 릴리와 같은 생각이야? 우릴 믿고 다녀와, 아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올 때까지 무리하지만 마. 특히 릴리 너.
실력 발휘 좀 해볼까나? 궤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릴리, 혹시 아담한테서 온 소식 없어? 릴리? 릴리! 아,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잠깐 백업해놓은 레거시를 열람하느라. 역시 신경은 쓰이나 보지. 조작된 정보가 아닌지 검증을 해보려고요. 그것도 좋지만 맡은 역할은 제대로 해줘. 네, 믿어주세요. 마도 스피어는 알고 계셨겠죠? 아마도. 그래도 왜 우리에게 진실을 감춘 건지 묻고 싶은 거지? 전 진짜 단 한 번도 마도 스피어를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주 약간 혼란스러워서요. 이해해. 나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이상 알 길은 없어. 릴리,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네, 명심할게요. 와, 열린다! 바람이 불어요! 끝이 안 보이네요. 괜찮겠죠? 폐쇄된 상태였으니 다른 길보다 안전하겠지. 왜요? 뭐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 저게 뭐야? 조심해요! 잠깐이라도 쉬는 게 좋겠어요. 단순히 기계와 융합된 개체와는 좀 달랐어. 그랬나요? 감정이 느껴졌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감정이요? 그것도 그냥 감정이 아닌 증오. 녀석은 다시 나타날 거야. 한쪽 팔이 잘렸는데도요? 그래, 그 정도로 꺼질 감정은 아니었어. 릴리, 전방에 수상한 장치가 있어.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맵 데이터에서 오브젝트만 분리하면 맙소사, 플라즈마를 발사하는 보안용 터렛이에요.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발각될 위험이. 한 방에 해결됐네요. 운이 좋았어. 그럼 이쪽으로. 릴리! 전 괜찮아요. 조심해요!
동감이야. 릴리, 너무 조용한데? 콜로니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아, 어떻게 아셨죠? 맵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 연결만 된다면 모두의 기억, 그리고 네이티브의 진실이 담긴 내 것이까지 보낼 수 있을 테니. 스페이스 센터에 도착! 이것이 궤도 엘리베이터. 여기도 침식이 진행되고 있네요. 상태는 훨씬 심각한 것 같고. 그럼 가볼까? 지상에 궤도 엘리베이터는 몇 개나 있었을까? 전쟁 이전엔 모두 4개의 궤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대요. 그럼 나머지는? 전쟁으로 다른 3개는 모두 붕괴하고 여기만 남았어요. 그래도 여기 덕분에 콜로니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물자를 옮길 수 있었고요. 그건 다행이었지만 알파를 위해서 남겨둔 걸 수도 있어. 확실히?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팔의 감각이 이상해. 바디셀이 과부하 상태예요. 드론도 불안정하고요. 이제 오버차지는 무리인 거야? 아마 한두 번이 한계일 거예요.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어. 세상에, 이렇게나 광범위한 군체 침식은 처음 봐요. 끊이질 않네. 예상은 했지만. 어서 오세요, 주인님. 아, 깜짝이야! 오르카 항공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IP룸의 안내를 맡고 있는 메이드 아리사입니다. 현재 시설 전역에 코드 레드가 발령되어 모든 여객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선 안전한 리프트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층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안돼! 아리사!
앉을 수 있겠네요. 난 이미 앉아있지만. 릴리, 멜건 상태를 좀 체크해볼까? 네. 부스터, 냉각 시스템, 센서 모두 이상 없고요. 동력 과부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릴리, 아담에게서 소식은 없어? 네, 아직까지는요. 슬슬 걱정되네요. 그러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콜로니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때? 아직은 잡히는 게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갈까?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 꽃 향기가 나. 하지만 어? 뭔가 이상하네. 에이,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 릴리! 들려? 릴리! 드론을 먼저 올리다니 진화했구나. 평범한 녀석은 아니야. 릴리? 릴리? 어? 연결됐다! 이제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이티브의 기습이었어. 역시 그랬군요. 이분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었어. 자세한 건 올라가면서 이야기할까? 릴리,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은 시도해봤어? 여전히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이곳과 콜로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상했던 대로 상층부 알파 네이티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 지상에서도 교신이 불가능했던 건 놈의 짓이겠지. 반대로 놈만 없으면 여러 가지로 풀릴 거란 얘기야. 여기인가?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세상에! 너희들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회선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니야. 아무튼 빨리 가보자. 너는 다키를 어째서 자이온까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많이 늦었어, 이보. 자이온이 이렇게 된 건 결국 너 때문이야. 인간의 언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 어째서? 그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둔하긴 하지만 넌 그분께 보낼 수 없어.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 레고시의 그 레이븐? 맞아요. 그 기록을 남겼던. 맨 얼굴을 보이고 말았군. 세상에! 사라졌어요. 괜찮아? 나보다는 저 오르칼님을 하이퍼드라이브 쪽이야. 오르칼님! 늦지 않게 도착했군.
이건... 오르칼의 몸이...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네. 네?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네. 그런... 과거에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네. 그런데 콜로니 폴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었네.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건설했네.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 게 로군. 고맙네. 내 역할 하나 남겨주어서.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린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모두들 고마워요. 이브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지요? 일이 잘 마무리되면 꼭 돌아와줘요. 응, 알았어.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